네, 조상호 변호사의 민법 1조.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 근데 민법 1조인데, 계속 형법만 얘기하고 있으시지만. 민법을 네. 얘기하는 게 네. 조만간 오겠죠, 뭐. 예, 예. 네. 뭐, 민법 2조는 또 뭐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뿐만 아니라 모든 네. 법원칙의 대원제, 대전제라고 우리가 네. 얘기하고 있는데. 아, 저 얘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계속 네. 언론에서 어제 8월 8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일시끌로 해서 그 진술이 궁금했는데 파행이 됐다 그러는데. 네네. 네. 언론 보도는 그냥 뭐 싸웠다 뭐 그러는데 이게 좀 진실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아,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던 변호인이었던 그 해광, 네. 법무법인 해광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사람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이제 가족과 그러니까 네. 배우자죠. 배우자와 피고인 이화영 사이에 의견의 대립이 있고 선임에 네. 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 대립에 관련된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네. 우리가 변론하기 어렵다. 아,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 형사소송법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네. 적어갖고 왔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을 보면 변호인 네. 선임권자가 네. 1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 네.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2항이 뭐라고 돼 있냐면 뭐, 네, 뭐라고 돼 있습니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 대리인, 배우자, 여기 배우자죠. 네. 직계 친족과 행자자면은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독립하여? 네. 그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독립한 변호인 선임권이 있는 거죠. 아, 다른 변호인을? 네, 아. 네. 그러니까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네. 이런 그러니까 일정한 인적관계에 있는 그러니까 보호자적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독립해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와 판단에 따라 변호인을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화영 부인, 이화영 씨 부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그 그거 권리에 기해서 별도로 해광을 선임했던 것인데 해광이 자기가 보기에 네. 그 저 피고인을 진정으로 위하는 형태의 변론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네. 마찬가지로 선임권에서 나오는 반대의 개념이 뭐죠? 해임권이죠. 아, 그렇지. 그래서 해임을 한다는 취지예요. 아. 그러니까 이런 법률적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광으로서도 네. 여기서 선뜻 나서서 계속한다 하면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못 나오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사전 의견 조율 네. 끝에 같이 공동 변호를 해왔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용태 네. 변호사님. 김용태 변호사님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리고 법무법인 덕수라는 그 법인 자체도 원래 아시는 분은 아세요. 뭐냐면 굉장히 오랫동안 인권 관련 사건들의 변론을 그래요? 해왔던 곳이고 그다음에 우리 어떻게 보면 민변의 그러니까 민주 그러니까 민주 변호사 사회를 변호사 모임 예, 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굉장히 그 큰 어르신 변호사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그래요?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노동 관련 사건, 그 다음에 인권 침해 사건, 예. 그 다음에 검찰, 경찰의 고문수사와 관련된 피해자들 사건,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변호해 오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제 출석하신 거죠? 출석하신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출석하셔가지고, 이제 몇 가지 의견들을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었던 이화영 씨의 의사가 되게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조선일보 보도는 아예 헤드라인을 거꾸로 뽑았지만 네. 뽑았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화영이 거부한 변호인 사임한테 사임했다. 뭐 이렇게 돼요. 예,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실제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김영태 변호사님이 아 이런 식의 재판이라면 난 도저히 재판 못 하겠다고 하면서 사임서를 내겠다 하면서 물론 도장은 찍혀 있지 않았지만 사임서를 네. 제출을 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 본인은 제 뜻과 다릅니다. 사임은. 아. 저는 계속해서 김영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가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주 재판부가 이거는 본인 의사대로 하는 해임이 아니고 피고인 그러니까 변호인이 스스로 내려놓는 사임이기 때문에 네. 피고인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또 그렇더라도 저는 사임할 의사가 없고 사임은 제 뜻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혀두고 그 부분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네. 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또 이화영 부지사가 잠깐 중간에 김영태 변호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휴정한 다음에 의견 조율을 하는데 네. 그때는 또 의견이 서로 이렇게 충돌을 했나 봐요. 그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김영태 변호사님은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나는 당신 별로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변론은 부탁하면서도 자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김용태 변호사님의 변론 방향하고는 안 맞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화영 부지사가 자꾸만 그 감옥 안에 한 10개월 있었다 그러던데 네네. 여러 가지 신경적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겠죠. 그렇게 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그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 개인적인 유착관계가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오랫동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스스로 노출하고 있는 약점들이 있고 그 네. 약점들이 결국에는 그 이화영 부지사가
장기간 구금과 이렇게 플러스가 되면서 네. 이렇게 마음이 많이 심경이 흔들리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결국은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진술을 했느냐 안 했냐, 법정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 하니까 누구죠? 이재명 대표하고 김성태하고 관계 직접적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뭐 그런 거 아니었나 싶은데 그 뭐냐면요 기본적으로 네. 무슨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느냐 여부에 관련해서는 아예 진술을 아직은 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적어도 본인의 자필 편지로 나오는 내용 뭐냐면 네. 겸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방법 보고는 없었지만 네. 너 사업 추진하는데 겸해서 이재명 대표 방북도 한번 좀 알아봐달라 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필 편지에 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이전 진술 스탠스하고는 다르거든요. 그 이전에는 아예 이 방북 관련해서 얘기를 꺼내본 적이 없다. 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 그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 그 부분 관련해가지고 저기 이번에 그 김용태 변호사님이 증거 의견서를 내면서 네. 그 해당 그 진술을 한 조서를 증거를 부동의해 버렸어요. 아... 다 부동의하고 그래서 증거 의견서 냈고요. 네. 그 외에 또 기피 신청서를 별도로 냈고 아... 사임서를 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또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부도 되게 이상한 게 네.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한번 읽어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일반 민사소송하고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아까 그런 조항들이 왜 들어갔냐면. 1990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1990년도. 그러니까 과거 군사정보법 제시로 얼마나 많이 인권침해 수사와 고문수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네, 네. 장기간 구금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우려 때문에 그렇죠. 배우자와 같이 아... 그 특별한 인적관계에 있는 분에게 별도의 변호사 선임권을 줬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형사소송법은 또 민사소송법하고 다르게 뭐 네. 어떤 규정까지 두고 있냐면 네. 이게 제36조예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변호인의 독립소송행위권. 이래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호인은 독립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변호인은 피고인의 의사와도 무관하게 독립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 다 보장해주고 있구나. 그렇죠. 왜냐면, 장기간 구금에 따른 그렇지. 정상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을 예정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이 독립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 네. 피고인이 아 저는 기피 신청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고 취하 간주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기피 신청에 대한 판단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민사소송 대리인 개념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민사소송만 오래 하다 오신 분인지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공부 좀 제발. 네. 하여튼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나 정확한 이렇게 조상호 변호사님처럼 정확하게 팩트 입각해서 사실을 좀 해석해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언론도 그렇고 뭐 싸웠다 뭐 그것밖에 안 나오니까 뭐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박영수 얘기 좀 할까요? 네네. 박영수는 과연 누구인가? 예. 구속은 됐어요. 네. 어떻게 구속까지 됐습니까? 두 번 영장 신청해갖고. 그러니까 이 구속은 우리가 뭐 흔한 말로 뭐 여러 또 다른 또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이 뭐 저 선배님 이번에 한번 잠깐만 들어갔다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그 정도 규모라고 보이는 겁니다. 왜냐면 아... 검찰의 가장 큰 딜레마는 이 부분이에요. 박영수는 과연 공무원인가요? 공무원인가? 네. 어. 박영수 변호사가 네. 그러니까 지금 특검이 네. 제일 먼저 법정에 와서 주장하고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나는 공무원이 아니었다. 네. 내가 저기 이 그리고 특검 재직 기간하고도 안 겹치는 때가 있고 겹치는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박영수 변호사가 이 대장동 사건에서 역할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2012년, 2013년부터 부산저축은행 맞아요. 2013년 그 수사할 때부터입니다. 네. 그때 특검이었나요? 아니에요. 특검은 언제입니까? 2017년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언제입니까 이게? 2017년 말에나 돼서야 이제 특검이 되는 건데 네. 그 이전에 대장동 사건은 대부분 진행이 돼요. 그게 연결이 안 되니까 중간에 갑자기 이제 그 우연찮게 겹치는 그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 그거 갖고 지금 네, 그거 거죠?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어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박영수 특검이 가장 크게 역할한 부분은 뭐 대장동을 포함해서 과거 뭐 우리 저기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까지 검찰과의 로비예요. 그 검찰과의 로비에서 정관 변호사로서, 그러니까 검찰 출신 정관 변호사로서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대표적인 게 최초의 그 대장동 시드머니를 만들었던 네. 그 부산저축은행의 네.
대출을 네. 누가 땡겨왔나요? 네. 조우영 씨가 땡겨왔어요. 네. 조우영 수사 무마됐어요. 그 무마 누가 했습니까? 거기 양재시 특검부가 붙었잖아요. 네. 박영수 특검 밑에 있는 사람. 네. 박영수 특검이 사실상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 남욱 수사 왜 배제됐나요? 확성도 박영수가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를 안 해요. 왜? 검찰 게이트로 가면 이게 필연적으로 검찰 게이트인데 아... 검찰 게이트 내지는 법조비리 게이트로 가면 전현직 검찰 출신 전현관들이 다칠 수밖에 없죠. 거기 윤석열도 들어가 거기에 진실이 있는데 진실을 갖다가 묻어두고 검찰은 그 자기의 선배 내지는 현재 자기들과 일하는 동료는 손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막 논리가 꼬이고 배배 꼬이고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론 안 좋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하고. 그러니까 꾸역꾸역 한 게 결국에는 처음에는 뇌물로 배임 그러니까 수재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네. 이제 끌어온 게 그거잖아요. 청탁금지법. 네. 청탁금지법은 그냥 공무원이면 되고 뭐 직무관련성은 상관없거든요. 근데 직무관련도 없고 뭐 대가 관계도 없는데 어떤 미친 놈이 50억씩 줍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진짜. 거기 최재경은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최재경 검사장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그 네. 여러 그 최재경 검사장 같은 경우는 김만배 씨와 동문이에요. 동문이에요. 네, 성대. 아. 성대를 연결고리로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녹취록을 보면 박영수 특검이 김만배를 통해서 자기가 특검이 되고 싶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에게 로비하려고 했다는 흔적. 이 녹취록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아 김만배가 또 그걸 해준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박용수 특검도 최재경이랑 친하지만 김만배와 최재경의 관계만큼 친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 정도로 가까웠던 거죠. 그러니까 야 나 특검 좀 되게 그 저기 재경이한테 말 좀 넣어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저 관련자들의 대화 내용들이 녹취록에 나옵니다. 지금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검찰 게이트고 네 맞습니다. 전현직 검사들이 다 연루돼 있고 네. 거기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왜냐하면 그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그 대장동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부산주축은행의 그 시드머니 1,155억 원이에요. 네. 근데 그 1,155억 원 수사에서 대장동 사건을 정말 금감원에서 딱 찍어가지고 네. 수사 의뢰를 했어요. 아.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한 네다섯 건을 같이 묶어서 수사 의뢰를 하는데 네. 그 중에 액수가 가장 큰 게 이 대장동 비리입니다. 근데 딱 그것만 딱 찍어서 수사해서 빼요. 그것만? 네. 액수도 가장 큰데 아. 액수가 어느 정도로 크냐면 두 번째 사건보다 한 네다섯 배 이상 많습니다. 액수가. 다른 건 한 200여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두 네. 번째 네. 큰 게. 제일 큰 게 이 천억 원이 넘는 그때의 네. 담당 검사가 그게 1,155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산저축은행 네. 제1저축은행만 말하는 거고요. 제2저축은행이 아주 계열사까지 다 합치면 1,805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때 담당 검사가 윤석열이었습니까? 담당 검사가 아니라 팀장이에요. 팀장. 담당 검사 정도가 아니에요. 팀장. 수사팀장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뭐 커피만 먹고 나와라 뭐 그런 얘기가 그렇죠. 아. 다 얘기 됐으니까 커피만 먹고 나와라. 그랬더니 정말 커피만 딱 주더라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서 좀 혼나고 그리고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혼나고 그냥 네. 조심해라. 네. 말 조심하고 네. 나가서 어? 떠들지 말고. 어? 참. 근데 박영수라는 인물이 네. 이 그래 거물이에요? 검찰 쪽에서? 아니, 그렇죠. 왜냐면 중수부장까지 했고 이른바 특수통 계보 라인의 뭐. 제일 큰 형님 뭐 따거 정도 되는 거죠. 아, 거기 쭉 다 이게. 그렇죠. 그 밑에 최재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로 이어지고, 그게 이제 한동훈으로 이어지고. 윤석열하고 친한 사람은 또 박영수하고 다 친한 거네. 그럼요. 다 친한 거. 한동훈 다 친하고. 네. 그렇게 다 친하지만 실제로 돈도 좀 쓸 줄 알고 원하는 대로 기사도 입맛에 맞게 만들어주고 네. 더더군다나 대학 동문이었던 네. 김만배만큼 가깝지는 않았을 뿐이니까 아.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지 그거는 이제 김만배와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친한 또 네. 신문 기자님하고의 네. 그 대화 녹취록에서 나와요. 김만배가 아주 뛰어난 로비스트구만 하여튼 기자 해먹고 네, 뭐 그건 기자분들도 대충은 다 인정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모든 서초동 기자들은 그럼 하여튼 뭐 박영수 특검 구속은 됐지만 재판 내용에 있어서는 앞으로 본안 재판이 더 쉽지 않습니다. 검찰에서 증명하기가 네 이거는 이제 첩첩산 중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 예, 글쎄. 그냥 되게 심플해요. 이분은
이 범죄행위가 그 예를 들면 2019 이제 되게 짧게 잡아서 2013년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의 변하지 않는 신분 하나가 있습니다. 검사장 출신 정관 변호사. 그것도 아. 특수통 검사장 출신 정관 변호사라고. 특수통 거예요. 검사장 출신 정관 네. 변호사. 네. 그렇게 해서 그 신분을 놓고 이 일을 해석하면 네.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아. 근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려고 정말 검찰에서. 검찰이 기를 쓰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특검이었기 때문에. 특검이면 특검이 무슨 상관이에요, 사실. 이 대장동하고. 아,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또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좁히면 좁힐수록 입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길을 쓰고 검찰 게이트 내지는 법조 길이 게이트로 안 보고 싶은 거죠. 네. 그랬다가는 자기들도 다치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 저 얘기 좀 간단히 할까요? 네. 변호사님 저기 뭡니까 저 문화일보에서 보도했던데 네. 돈 봉투인지 뭔 봉투인지 하여튼가 19명의 민주당 의원들을 보도했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사실은 이거는 어떤 근거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 뭐 이렇게 언급이 됐다는데 네. 영장 실질 심사는 비공개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지금 현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검사, 그죠? 당연히 수사를 했거나 뭐 그다음에 공판 그때 당시에 저기 영장 실질 심사 당시에 참여했거나 네. 그 검사와. 그 다음에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판사와 피고인과 그 피고인을 변론, 아니, 피의자죠. 피의자와 네. 피의자를 변론했던 변호인. 네. 딱 이 네 부류예요. 그렇죠. 네 그룹입니다. 근데 피의자는 심사가 끝나고 바로 일단 인치되잖아요. 네. 구치소로. 네.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바로 인치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장, 실제로 다시 영장이 발부돼서 그 구금 상태로 그냥 이어졌는데. 네. 그러면 윤관석 의원이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변호인이 그러면 이걸 노출을 하느냐? 변호인은 변호인 비리 근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노출하면 오히려 징계받고 처벌돼요. 그럼 뭡니까 이건? 그러면 결국에는 재판장 아니면 예. 당시 구성영장실에서 재판장 아니면 검사가 노출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이 문화일보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쏘냐? 근데 보통 판사들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검사입니다 이거. 이 전형적인 피의사실 공표고 망신 죽이고 이를 통해서 다시 또 언론을 빌드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장을 위한 언론 빌드업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러면 무슨 수사의 진척이 있었느냐. 그거는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면 돼요. 네. 이미 여러 사람들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강내구 전 위원장, 네. 그죠? 그다음에 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그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지금 박영수 전... 그 정무조정 실장, 그 네. 통일 대표의 예.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다 구속 기소 됐거든요. 근데 구속 기소 된 이 상태에서 공소장 내용을 보면 여전히 그 돈 봉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특정할 만한 사항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제가 볼 때는 어떤 특정 회의 해당 날짜에 뿌려졌다고 하는 녹취록상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어떤 특정한 의원 모임이 있던 그 의원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 참석자 명단 전체를 그냥 돈봉투 의원으로 특정해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근데 그것만, 그 얘기를 법원을, 그러니까 그 얘기만을 가지고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요. 조선일보에 났던 그 기사가 기억이 나는데, 뭐 외교통상에서 뭐 네, 소외 시를 나눠줬다. 네, 그 기자들 다 돌아다니고 천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그러니까요. 참 황당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국회에서, 본청에서. 네, 네. 국민의힘 관계자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다 나눠준 거야, 돈 봉투 300만 원, 2만 원 되는 걸. 아, 그러니까요. 그 정말 답답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아, 우리 변호사님, 어찌보 더 여쭤볼 게, 이거 혁신이만 잠깐 얘기할 거야, 한 네, 얘기만? 네, 네. 혁신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이 많은데, 혁신은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뭐 혁신안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뭐 좀 이런저런 그 통로를 통해서 확인한 거로는. 네. 현역 위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혁신안이 후퇴할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우려도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부 혁신 위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견고하게 입장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혁신이가 이게 너무 힘들고 버거우면 그냥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 우리 당을 위한 그러니까 당원과 국민들의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의 방안에 대해서. 조기 발표하고 끝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와중에도 지금 계속해서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버텨내지 못하면 그러면 그 당 혁신은 무너지는 것이고 결국에 본인들도 이 당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혁신위원으로 참여하신 거잖아요. 네. 다음 총선에서 당원과 국민들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역사에 어떤 혁신위원으로 남는가는 결국에는 뭡니까? 혁신 안으로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운 여름이 지나고 광복절이 좀 지나면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가락에 잡히겠네요. 네, 저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정상이 아니고 여러 가지 개혁과 변화를 바라시는 그 열망과 뜻이 있으시다면 현재 혁신위원들한테 응원과 지지와 성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조상훈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